과인이 보기엔 환우가 완치된 듯하다. 어떤가? 과인이 본대로 믿어도 되겠는가? 몸 안에 침범했던 환원과 욕창은 다스려졌사옵니다. 이제 흉이 남지 않도록 살피는 일만 남았습니다. 과인은 허첨정의 공을 높이 치하고 싶소. 허첨정에게 정산품 당상관을 가져하고 내연 어의로 명하시오. 과인은 지난 십수년간 허첨정을 지켜봤다. 과인이 이 같은 풍계를 내리는 것은 의술보다 그대의 심성을 신뢰하기 때문이야. 허첨정은 이를 과분한 책무라 여기지 말고 과인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심을 다하도록 하라. 성운이 만극하옵니다. 상전하옵시오. 허첨정은 앞으로 나오라. 과인은 내의원 첨정 허준이 왕실과 조정의 안위를 위해 세운 공을 치하여 어의로 명하고 정산품 당상관에 가자 한다. 성심을 다해 과인을 보필토록 하라. 아버지, 뭘 보고 그리 놀라는 게야? 주상전하께서 오늘 저를 어의로 명하시고 정산품 당상관에 가자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춘추관에 편수관 겸직을 명하셨습니다. 나으리 춘추관 변수관이라 하시면 이제 우리는 양반의 반열에 오르고 겸이가 대과를 볼 자격이 생겼소. 서방님, 애비야. 세상에, 세상에 이런 일이. 난 꿈도 꾸지 못했다. 나의 생전에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나는 꿈도 꾸지 못했어. 겸이가 그토록 대과를 보길 소망했는데 하늘이 살펴주신 게 다. 부인과 내 가슴에 쌓인 한이 어찌 말로 풀어지겠소. 내 부인 마음을 아니 아무 말 마시오.
영감, 잠시 기다리셔야겠습니다. 더 할 말이 없다 하지 않느냐? 제발 소자의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통신사 황영길의 답서를 보면 조선의 길을 빌어 명나라를 치겠다는 외의 뜻이 분명히 있었사옵니다. 이는 우려와의 전란을 불사한다는 말과 무엇이 다르옵니까? 전란은 없을 것이다. 모두 저들의 허세일 뿐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더할 나위 없이 다행한 일이오나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때는 어찌하옵니까?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 약조를 받아내셔야 하옵니다. 약조라니? 전란이 벌어지면 조선을 도와 즉시 파병을 하겠다는 약조이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을 다시 외국에 알리시옵소서. 조선과 명국을 동시에 상대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저들도 섣불리 도발에 나서지는 못할 것이옵니다. 그 문제는 이미 대소 신료들과 논의하여 결론 지어진 일이니 다시 거론할 것 없다. 그만 물러가거라. 아바마마. 물러가라지 않느냐? 지금 경상도 일대는 심상치가 않소. 외관에서 외인들은 모두 철수했고 백성들은 이미 전란의 발발을 시간 문제로 여기고 있어. 그래서 갖고 올 수령들이 민심의 동요를 막아버려 동문서주하지만은 벌써 피난점을 챙기던 사람들이 있다오. 하지만 외국에 다녀온 통신사들은 전란은 없을 거라 하지 않았소. 그건 정사 김성일의 말이죠. 부사였던 황영길은 외침이 있을 거라 화가 나고 있어. 이러다가 큰일 치를게요. 네, 은행님.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글쎄다. 할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부디 과거의 급제에서 이 할미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다오. 예. 그래. 그만 가자. 형님! 형님! 무슨 일이냐? 아직 소식 못 들으셨소? 지금 목명산 봉수대에 연기가 다섯 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요. 외국에 쳐들어와서 부산포가 한밤 됐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 부산포로 침범했다는 왜구들은 어찌 됐답니까? 지금쯤은 물리쳤겠지요? 마마,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깟 왜구쯤이야 단숨에 격퇴할 거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부산포를 지나 동래성이 함락되고 밀양을 지나서 벌써 상주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예? 불러 계십니까? 자넨 지금 마막기 올릴 보약을 준비해놓게. 마막기는 소인이 직접 성심을 다해 보약을 올리고 있습니다. 당장 올릴 탕약을 말하는 게 아닐세. 하면? 상질의 보약을 확보해두란 말일세. 조만간 몽진을 가게 될지도 모르네. 예? 이 사실은 자네만 알고 함구하게. 예, 영감. 충주라고 했나? 예, 영감. 아니, 충주. 천하 너무 심려할 바는 아닌 줄 아옵니다. 심려할 바가 아니라니. 충주는 한양에서 280여리야. 기마구리 앞장서면은 하루도 안 걸 거리인데 어찌 심려간대? 지금 충주 달천강변엔 신립장군이 필사의 배수진을 치고 왜구를 막고 있다 하옵니다. 신립장군이라면은 오랑캐 니탕계를 쫓아가 목을 베어 말머리에 달고 온 용장 아니십니까? 그래서 심려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충주를 막고 있는 신립장군마저 패한다면 속수무책입니다. 그 전에 파천을 추청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요? 파천이라니. 목숨을 걸고 도성을 사수할 생각만 하고 어찌 도망갈 생각부터 하십니까? 대감,
저는 다만 주상전의 안위를 염려하여. 대감, 신립장군을 믿어봅시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광해군을 세자로 옹립하려 한다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마. 전란 중에 세자가 무엇입니까? 옥제를 보존하셔야 하는 전하를 대신해서 국사를 책임져야 하는 재례가 아니옵니까? 만약의 경우 전하께 없어는 뒤로 물러나셔서 목숨을 보존하실 수는 있습니다만은 세자는 다릅니다. 전란의 한가운데로 내몰릴 수도 있는 일이 아니옵니까? 왜영감, 광해군 대감께서 세자 저하로 책봉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소? 금시초문입니다. 지금 막 책봉되었다 하오. 긴박한 정황 중이라 문무백까지 다 모이지도 못하고 인장과 교소도 없이 쓸쓸하게 책봉되었다 하오. 이북의 전수! 전세는 어찌 되어가는가? 안 좋은가? 신립장군이 패했네. 하면 어찌 되는가? 주상전하께서 몽진을 하실 것이네. 정말 도성을 버린단 말입니까? 아, 저런 미련한 것들을 보겠나? 아, 그새를 못 찾고 짐들을 싸나 그래? 참나. 이슬님,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소. 아, 심상치가 않다니. 너 준영이 말 못 들었냐? 무슨 일이 있어도 도성은 지킨다. 그렇지 않디? 안기. 비변사 회의에서 파천이 결정된. 파천? 파천이라면. 내가 도제조 대감과 상의를 해서 내연 의관은 주상 전하를 호종할 제1반과 함경도로 향하는 임해군 대감을 호종할 제2반, 순하군을 따라 강원도로 갈 제3반으로 나누었네. 영감, 호종할 반을 재편성해 주십시오. 그게 무슨 소린가? 영감, 파천이 결행되면 도성이 비고 빈 도성은 외적의 분탕질로 성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내 의원 의원이 몽진을 당하여 약재를 지고 주상전하의 행제소를 쫓는 건 백번 만번 당연한 소임이나 대궐에 남아있는 시기의서와 누대에 걸쳐 기록해온 병부와 비망록은 어찌할 것이오? 내 의원에 있어 그것들은 어떤 보화보다 귀한 보물이오. 특히 해민소 서고의 비망록과 병부는 누대 보관하고 연구해야 할 자료일진데 그것이 적화에 불타거나 분탕질에 소실된다면 그것은 이 나라 의협을 중단하는 뜻하는 것이라 여겨지오. 우리 의관들이 가져가야 하오. 위급한 몽진길에 그 무거운 의서를 짊어지고 가자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리 아까우면 영감이 지고 가시오.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제 집사람은 의인여라 상가 마마의 의관을 따라간답니다. 제가 김참봉한테 의영감의 얘기를 듣고 우직 쫓아왔습니다. 저도 이 의술을 치고 가겠습니다. 다행히 저희 의녀들의 짐은 별로 없습니다. 허연님의 짐을 나눠지겠습니다. 소인도 의영감을 따르겠습니다. 서두려 하겠으니 챙겨야 할 의서와 병부를 가르쳐주시오. 아니 언니는 시비나 보내고 전 나는가라든가. 당신 저기 힘드니까 가만히 앉으셔. 아, 정신 사나가지고 그만 좀 놀려. 안 그래도 신나는 식구한테 그냥. 이수영이, 아, 혈이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겁니까? 자, 이제 해민서로 가서 해민서 병부와 비망록을 챙겨. 해민서는 저희들이 갈 것이니 영감께서는 집에 다녀오십시오. 그리하십시오. 어서 가시오. 마님과 괴미가 눈이 빠지게 기다리겠소. 그럼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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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들한 짓이요! 그만두지 못하겠어! 저기도 양반놈 있다! 저놈 잡아라!